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우리 거시 세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그 구름을 촬영한다든지 이럴 때의 배속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세계를 보고 싶은 배속이 있어요. 몇 배로 분자, 그러니까 세포라 이런 걸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작은 건 못 본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사실 배속은 저희가 이제 렌즈를 여러 개를 끼면 배속은 높일 수 있어요. 뭐 만 배, 뭐 10만 배, 100만 배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얘네들의 이렇게 이 렌즈에 그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보면요, 결국은 100배 이상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100배, 결국은 100배 정도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 우리가 분석할 때, 영상을 분석할 때 보면 100배 정도면은 이렇게 분자 세계를 볼 때는 그게 그 이상을 가도,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빛을 쓰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그 뭐랄까 사이즈, 그 크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빛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면 파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파장.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한 600나노미터라는 파장이 있거든요. 파장이 있는데 나노미터가 12^9승미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600나노미터의 빛을 쓴다. 우리가 이 빨간색을 쓴다 그러면 그 파장의 딱 절반, 딱 300나노미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분자들의 크기는 얼마냐? 1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배에서 200배 정도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기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보더라도 그런 분자들을 볼 수는 이제 없는, 그러니까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일렉트론을 써서 찍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진공에서, 네, 그런 방법을 쓰면은 1나노미터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렉트론 전자를 쓰는 전자현미경을 쓰면 우리가 조금 더 뭐 1나노미터까지 분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사진기와 같은 렌즈를 쓰는 이런 걸 쓰면 우리가 쓰는 빛의 파장의 절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닉붐이라는 거는 결국 음파가 앞으로 전달되려고 하는데, 음파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이 그 파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파는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물질이 필요합니다. 매개체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지금의 사례에서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라면. 근데 공기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분자와 분자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입니다. 자, 이제 놓고 보면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더라도 진공 중에서 돌파하면 소닉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자가 진공의 공간을 이동할 때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소닉붐과는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조금 더, 예, 애들 첨가를 하면 이게 분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체 분자를 계속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이 속도는 실제로 500m지만, 초당 500m 간다고 하지만 지금 1초 뒤에 여기서 저 500m에서 발견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그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했는데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갈 때마다 한 번씩 부딪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체 분자들이 속도는 빠르지만 실제로 나가는,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있던 눈들이 그러니까 향수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딱 했다고 해서 그 1초 뒤에 저 끝까지 해서 향수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산해서 나가는데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포름알데하이드가 굉장히 냄새는 향긋하거든요. 근데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실내 헌집 아 새집 증후 헌집 증후군이 아니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에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도 향긋한 냄새와는 달리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에 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통을 유발하는지는 저희 지금 강연보다는 조금 더 이 생물학 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냄새나는 물질 중에 저희가 접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더 말씀 조금만 더 네.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뭐 포름알데하이드나 아세트알데하이드나 이런 것들의 독성이 어떤 기작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그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적인 정보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주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반응성이 높은 물질 그리고 잘 휘발돼서 내 코, 폐로 잘 들어갈 수 있는 물질 그런 물질들은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렇죠. 근데 먹어서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부작용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의학적인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분자를 이제 하나만 딱 떼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자들이랑 더 이상 충돌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그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더 이상 변하진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자들이 근데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부딪히면 언젠가는 속도가 빠른 놈은 느려지고 느려진 놈은 또 중간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놈이 어떻게 될지는 다 사실은 다 확률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그 온도와 분자 운동을 제가 관련져서 얘기했는데 깊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빠른 운동은 높은 온도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결국 분자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낮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분자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정면에서 강한 빛을 쬐거나 혹은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죠. 옵티컬 트위저라고 하는 기술인데 광학 집게라고 합니다. 레이저가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그 세기가 모여있게 되면 그 부분에 입자들이 가서 잡혀서 고정되게 됩니다. 결국 모션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냉각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과 결국은 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의 그 빛으로 이렇게 파장으로 이렇게 레이저로 보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자가 너무 작아서 대신 레이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저를 이렇게 조여주면 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내 분자들이 반응을 우리가 유추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영화를 보듯이 모형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전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자는 직접 날아갑니다. 직접 날아가서 얘네들은 분자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져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분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튕겨져 나가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튕겨져 나간 것들을 잘 모으면은 이 분자들의 모양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자 하나가 근데 아주 강하진 않아요. 거의 전자를 여러 번 맞으면 분자들이 깨집니다. 그게 사실은 현재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해결해 나가면 이게 분자 영상을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가능해지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꿈은 하여튼 그런 전자를 쓰지 말고 정말 깨지 말고 하여튼 이 분자의 모양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저희들이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자를 우리 몸 안에 쪼여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런 단계가 오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